우와, 여기 진짜 시원하고 멋져요. 사람도 없어서 한적하고. 그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찾은 곳인데. 자, 산 중턱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가 평평하니 자리 잡기 딱 좋다. 어때? 네, 좋아요. 어? 아빠, 비 오는데요? 어, 그러네. 뭐 잠깐 오다 그치겠지.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려갈 순 없잖니. 얼른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자. 어째 비가 더 오는 것 같은데? 우와, 진짜 예쁜 새다. 내가 잘못 들었나?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꼭 나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 같네. 도망쳐! 도망쳐! 땅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? 경사면에서 물이 솟고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오는 게 보이지 않아?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경사면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잖아. 곧 산사태가 일어날 거야. 어서 이곳을 피해! 아빠,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인지 흙도 무너지고 낙석도 떨어지고 뭔가 이상해요. 곧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. 어서 여길 피해요. 뭐? 산사태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일단 어서 피해요, 아빠. 라디오나 뉴스 켜봐요. 현재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가급적 외출이나 산림 주변의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산사태를 대피할 때는 계곡 주변을 피하시고 산사태가 일어난 방향과 무조건 먼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어서 계곡에서 벗어나 피신하자. 네, 119에 신고할게요.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두 분께서 빨리 대피하셔서 다행이에요. 119에 신고도 빨리 해주셔서 더 큰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현재 산사태 복원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아니라 제 딸에게 감사해야죠. 우리 딸이 산사태 전조 현상을 빨리 알아채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. 고맙다, 딸. 뭘요? 무사해서 다행이에요. 고마워. 네 덕분에 살았어. 앞으로도 산에 올 때면 산사태를 조심하고 너를 꼭 기억할게. 신시 때때 안전 맞춤.